예, 그러면 계속해서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이 보충자료에서 작가 소개와 줄거리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한 번씩 나온 얘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2페이지 2번 소설의 주제적, 기법적 특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김은 다안 예. 소설의 주제적 특성과 기법적 특성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제가 좀 핵심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적 특성에서는 불교적 인연이 역시 가장 여러 주제가 있지만 작은 주제들이 많지만 가장 굵직한 큰 주제는 불교적 인연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법은 이중적 시점, 복합 시점이죠. 시점을 달리한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딸의 기억을 불교적 인연의 끈과 연결시켜 인간과 그 운명을 밀도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양이 상철이 울음소리와 관련해서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이 속세에서 인간 세계에서 육친과의 관계가 이제 가족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상처든 행복이든 아무튼 꼭 상처가 아니더라도 그 관계는 상당히 개인의 혹은 가족이라는 축소된 관계인데 거기서 경험하는 여러 희로애락들이 이제 불교 혹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더큰 세계의 어떤 끈 속에서 이 인간 세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 이제 큰 눈으로 보는 거죠. 더큰 시선으로 이 인간의 이 속세의 인간관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작품 속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공안, 즉 화두를 던지는 것 속에서 은연 중에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는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죠? 유전자를 받아서 그죠?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서 내가 와서 내가 가는 것은 무덤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제 인간 세계의 사고방식이고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볼 때는 그 오고 감도 더큰 어떤 세계 속의 일부라는 거죠. 그 세계 속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적 인연이라고 해서 더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세계가 있다. 그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소설은 그걸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 맛, 향기 등의 원초적 감각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것이고요. 더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을 다시 완전히 욕망을 비우고 생각을 바꾸는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 소설은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그 운명의 의미를 불교적 인연의 끈에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그 해석은 독자들이 각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중간 토론 시간에 승현님들이 조금씩 다른 어떤 해석들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답을 주는 게 아닌 거죠. 원래 불교에서 이 공안, 즉 화두를 주는 것도 그 정답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질문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끝에 나옵니다. 화자의 서술과 미화의 서술이 교차될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궁극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주인공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3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번 보시면요. 3쪽입니다. 3번. 작품 주제에 기여하는 중심 모티프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주제는 불교적 인연의 세계고요. 그 안에서 작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티프, 이제 모티프라 그러면 어떤 요소,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가 주제를 담고 있는 거, 이게 모티프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곡 성불사의 밤입니다. 아까 설명이 다 된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성불사 깊은 밤에 거룩한 풍경소리. 자, 이 풍경소리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주승도 등장하고 이 소설의 객은 바로 주인공 미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연상 시인이 시조로 창작한 이 시조의 삼행을 보면요. 저 소나, 소는 이 객을 얘기하는 거겠죠? 객, 손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운다는 것은 역시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고독하죠. 아무리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자녀가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혼자라는 존재론적인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도 사실은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 죽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관계라도 대신 죽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고독이 마지막 삼행에 사실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혼자 운다는 겁니다.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상당히 이제 심오한 어떤 가사인 것 같아요. 혼자 우는 건 풍경소리지. 사람 아니죠. 풍경소리.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풍경소리가 예, 혼자 운다는 거죠. 아, 예.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풍경소리가 우는 것은 이 주체에게도 인간에게도 이제 동일시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변형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해석하신 게 정확한 겁니다. 풍경이 혼자 울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존재론적인 홀로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그 소리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우는 게 거룩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또 다른 이제 해석이신데요. 이 짧은 시조 하나에도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던 풍경 소리가 나중에 혼자 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 운다는 것이 풍경이 우는 것인지 이 소는 잠이 들었으니까 사실은 혼자 우는 것은 풍경 소리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거룩하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예. 마음을 풍족하게 아주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 뜻을 본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풍경 소리가 거룩했는데 이제 다 잠이 들고 이제 혼자서 마지막에는 우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제 혼자 울게 하는 거를 풍경으로 거정을 하면은요. 예. 문학의 그 인간은 축소가 돼가지고요. 아, 그러니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1차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했으니까 손도 잠이 들면 이제 남는 것은 풍경만 남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풍경 소리라고 해석하고 그것이 이 손, 즉 손님이든 주성이든 이 인간들에게도 이 풍경 소리의 이 고독한 울음이 그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2차적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 삼행으로 된 이 시조 한 편에도 상당히 심오한 어떤 주제가 들어있고 또 그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계속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학기에 소설을 공부하지만 이렇게 시를 또 해석해 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 땡그렁 울릴 째면 더 울릴까 맘 졸이고 끊일 쨘 또 들릴까 소리 나기 기다려져. 이제 풍경 소리를 이제 대하는 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새도록 풍경 소리 데리고 잠 못 이루하느라. 결국은 잠을 못 이뤘던 거죠. 그죠? 예언에서 보면 객이 이제 스승은 잠이 들었는데 객은 잠을 못 이루고 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또 해석을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곡이 구여서 작가가 이 소설 풍경 소리를 창작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연관되는 어떤 모티프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제도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 가곡 성불사의 밤에 대한 이 짧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가곡의 가곡은 이제 노래로 하는 것이니까 4분의 3박자이고 가단조고 뭐 유절 가곡이고 이렇게 조금 음악적인 예,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축적된 감동, 그러니까 외향적인 어떤 감동보다는 내면적인 감동이 예, 큰 작품이다. 그리고 애창 가곡이고 여기 등장하는 성불사는 항해도, 그렇죠? 사리원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이현상 시인이 이 시조를 쓸 때 이 성불사는 이제 황해도에 있는 성불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성불사를 찾아보면 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곡의 원조가 된 성불사는 이제 황해도에 있는 성불사다. 여기 성불사에 대한 소개도 4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신라 효공왕 2년에 창건하고 나홍 화상이 또 중창했다 이렇게 예,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이 황해도는 북한 영토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국보로 아마 지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중요한 주제에 기여하는 작품의 주제에 기여하는 모티프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승과 수봉선인과 자자와 영차보살이 환영회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 미화라는 주인공에게 느닷없이 근엄한 자세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지는데 이 주인공은 결국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 불교적 어떤 깨달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끝날 때 이건 누가 말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대자의 소리입니다. 멀고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만 이 작품에는 나옵니다. 제가 쪽을 표시해 놨잖아요. 이 책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2017년 제4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 수입니다. 쪽수가 83쪽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성불사를 떠날 때 이런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대표적인 게 어머니겠죠. 아버지는 미혼모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하고의 이 가족관계, 그리고 자신을 좋아해서 스토킹, 즉 쫓아다니는 남자, 자기는 이제 싫다고 하는 그 남자를 포함한 이 인간세계의 이 관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어떤 인연의 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적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에 대해서 이제 사고하는 거죠. 사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화두입니다. 공안이라는 이 단어는 거기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선종은 이제 불교의 한 이제 유파겠죠. 선종에서 수행자의 마음을 연마하기 위해서 과하는 일종의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밑에 설명이 좀 있는데요. 논리를 초월한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일종의 게임 같은 걸, 지적 게임의 태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에 의하면 1700여 개의 공안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공안은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와 같은 말이다. 자, 요거는 이제 크게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니까요. 넘어가고요. 3번이 이제 재밌습니다. 3번을 보시면 시무도 이제 불교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10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절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심우도는 소를 찾는 그림이란 뜻이죠. 심우도, 소를 찾는 그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이 작품 속에 수봉 스님, 즉 젊은 스님이 이 주인공 미화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설명도 뜬금없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리고 0이 나오거든요. 동그라미 하나가 나옵니다. 이 그림 속에. 그 0을 땡이라고 말합니다. 0이라고 공, 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수봉 스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고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주승과 자자는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 수봉 스님이 주인공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작품뿐만 아니라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주제를 이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무도,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길, 주로 사찰 법당의 외벽에 벽화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소는 아마 일종의 상징이겠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 목표, 삶의 목적 뭐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이 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이 소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사랑이 또 이 소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사람마다 이 소를 찾는데 소가 상징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소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없으면 목표 의식이 없으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 소를 찾게 됩니다. 그죠? 소가 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본성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이 상징을 가지고 이 그림을 10개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시무도가 그려져 있는 절은 김제에 있는 금산사, 부산의 범어사, 그리고 김천의 직지사에는 이 주련 건축물의 기둥에 이 시무도송, 즉 칠언절구 한시인데요. 나중에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시를 다 읽고 해석할 할 수는 없지만 이 송을 써놓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이 시무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교리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불림문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림문자는 언어를 벗어난 어떤 언어나 이론을 벗어나는 것이죠. 불교의 진리는 언어 혹은 이론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초월해 있다. 불림문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언어밖에 의미를 되새긴다. 교회별전. 불림문자하고 상당히 통하는 얘기입니다. 불림문자 그 다음 단계는 교회별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의 실상을 찾아야 된다. 직지인심. 직지인심.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단계를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견성, 성불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깨달음의 단계인데요. 시무도를 보시면 그림을 제가 여기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10개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시무입니다. 소를 찾아 나서다. 그림에 지금 소를 찾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무.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이 10장 전체를 시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시무입니다. 소를 찾는다. 두 번째 견적입니다.
적자가 발자국 적자거든요. 견은 볼견자니까요. 발자국을 발견한다. 이제 소를 찾았는데 소 발자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3번 견우입니다. 소를 본다는 거죠. 볼견자니까 견우. 소를 찾았다. 그 그림을 보시면 소가 저기 보이죠? 이 사람이 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소를 이제 찾았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걸 획득합니다. 소를 얻다. 덕우. 그죠? 덕우. 다섯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소를 길들여야 되겠죠. 자기가, 자기 소유물로 완전히 이것을 자기 화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 길들이다. 그래서 목우, 목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우, 기가. 소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를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있다. 자, 요 부분이 상당히 전환입니다. 소를 찾고 발견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획득하고 길들이기까지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소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뗏목을 타고 물을 건너면, 강물을 건너면 그 다음에 뗏목을 버려야 된다.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그거 얘기하고 약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 있어요. 있다. 그게 망우존인. 요 단계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생을 노력해서 살고 그걸 획득하면 그걸 끝까지 집착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잊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어렵죠. 아마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이 수봉 스님이 주인공 미화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은 자기 삶의 그죠? 이 행로를 한번 되짚어 봤겠죠. 그리고 이제 요 단계, 7번 단계까지 자기가 왔느냐 하고 한번 물어봤겠죠, 스스로한테.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8번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8번.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내다. 인우 구망. 요 단계가 이제 거의 절정입니다. 7번을 거쳐야 8번에 도달하겠죠. 7번.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있다. 그걸 거쳐야 8번.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내다. 원상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로 나타내다. 동그란 모양으로 원상, 동그란 모양새로 나타내다. 그래서 이제 먹으로 동그랗게 그냥 칠하고 이것이 그림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봉선님이 주인공 미화에게 땡이라고 말하는 땡, 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바로 이런 거겠죠. 공. 빌공자. 그리고 이 심우도를 수봉선님이 미화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주성과 이 자자가 가만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 허공도 공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장면이 의미심장하다. 주제에 상당히 근접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봉선님은 이 심우도를 주인공 미화한테 보여주고 있고 설명을 뭐 대충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오히려 그 수봉선님이 보여주는 태도로,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 그림의 이치를 알고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왜 불교에서 공안, 즉 그걸 던지나 하면 일종의 화두를 던지나 하면 스스로 그 길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봉선님이
근성으로 이 시무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추성과 자자는 가만히 앉아서 허공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무드에서 뭔가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번 다음에는 사실 이제 8번이 절정이겠죠. 7번을 통과해야 8번이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겠죠. 공이라는 깨달음. 소도 사실은 공이고 사람도 공이다.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로 나타냈다. 이게 여덟 번째 그림입니다. 아홉 번째로 보시면요. 그 다음 단계인데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 풍경으로 나타내다. 그래서 산과 물의 이 산수화를 이제 아홉 번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인우구망,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뭐가 얻어진다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의 이 산수 자연이 깨달음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7번, 8번, 7번부터가 중요한데 7번, 8번을 거쳐야 되는 거죠. 7번, 8번은.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시무드 이 작품도 읽고 시무드도 보고 하면서 6번까지 열심히 우리가 이제 이 인간 세계에서 열심히 6번까지는 하는데 7번, 8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7번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 있다. 8번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9번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 풍경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중생 제도를 위하여 석장을 짚고 저자거리로 나서다. 이랬어요. 이제 깨달음에 도달했고 자연 그대로 산수 즉 자연을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깨달은 걸 중생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10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 본성에 도달하는 이 과정은 부처가 견성, 즉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니까요. 모든 중생에게 딱 부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 내면에서 이 단계까지, 10번 단계까지 가면 그건 이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한 번쯤 불교에서 이런 이제 본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아마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수양하고 또 신자들도 신도들도 기도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꼭 불교를 안 믿더라도 종교를 떠나서 이런 이제 본성에 도달하는 이 단계 열 가지 단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자기 생애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7번 예. 조만이라고 했어요. 7번요? 조만이라고 조만. 아니, 망우 존인. 아니. 망우 그거를 존인.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조만 왜 눈 뜨는 거 전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 전환이 일어났다. 6번까지는 사실은 소를 획득하고 집으로 소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예. 데리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사실은 우리도 익숙한데 7번 여기서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난다. 예, 예. 그래서 시무드도 상당히 한번 이 소설의 상당히 주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세 줄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시무도는 처음 선을 닦게 된 동자가, 아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동자입니다. 동자 스님입니다. 처음 이제 이 불교의 도에 입문해서 도를 이제 수행하고 도에 이르려고 수행하는 동자 스님이죠.
소는 여기서 번성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라고 또 다르게 해석했는데 일단은 원래 의미는 본성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걸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소를 찾으러 가는 거죠.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길들여야 된다. 길들인다면 그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나 이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다 하죠. 그런데 전환이 일어나서 다시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자, 소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시 속세로 나간다. 그렇다면 이 소설 속에서 구효서 작가가 풍경 소리에서 이 주인공 미화가 이 시무도를 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다시 속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다음에 그냥 계속 이 성불사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속세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10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생제도를 위하여, 꼭 뭐 중생제도가 아니더라도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성불사를 떠나는, 주인공이 성불사를 떠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시무도는 그림인데 그림 각각에 그림 각각에 이제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련 즉 기둥에 시무도 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얘기하거든요. 시를 써놓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를 여기다 이제 제가 또 옮겨서 인용했습니다. 열 개의 그림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상 한번 1번만 보겠습니다. 1번은 역시 시무고, 2번은 견적이고, 3번은 견우고, 4번은 더구, 5번은 모구, 6번은 기우기가, 7번은 망우종이, 8번은 인우구망, 9번이 반분환은, 10번이 입전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원래 이 시는 한시로 되어 있으니까 한시를 보시면 사행으로 다 되어 있죠. 사행 그리고 한행이 7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이제 한시 중에서도 칠언절구라는 이제 형식입니다. 7자로 된 한시입니다. 원율시 원으로 된 거, 즉 5자로 된 한시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7자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 형식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10개의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뭐 읽어보시면 1단계 시무에서는 이런 얘기, 2단계 견적에서는 이런 얘기 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사행시입니다. 칠언절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11쪽 보시면요, 상징 의미를 이미 뭐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쪽 각 단계별 상징 의미입니다. 1번 시무,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그림에서는 동자스님입니다. 발심했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찾고자, 그죠?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일으켰다.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선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소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는 견적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죠? 소를 찾는다는 것은 상징이니까요. 계속 공부를 하다가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본성의 자칫 발자국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 본성이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단계 2번 견적입니다. 발자국을 찾다, 발견하다. 3번 견우, 이제 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의 눈앞에서 보는 거죠. 4 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강석을 찾아내는 것에 비유하고 이때 소는 검은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마 실제로 검은색으로 지금 그림이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시무도의 손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겠죠. 예. 보통 속, 검은 소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황소인데, 황소나 뭐 누른 소인데, 검은 소는 뭔가 이 본성을 예, 상징하고 암시하는 예,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탐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물들어 있는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예, 세 가지 독에 물들어 있어요. 첫 번째 탐심이 있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가 이 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모구.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구는 길들이는 단계입니다. 아까 이 삼독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처음 소를 획득했는데 아직은 독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세 가지 독에. 그 삼독을 지우는 단계입니다. 선종에서는 이 과정을 가장 중시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때를 지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성의 때를 지우는 거. 이게 상당한 수양이 필요하겠죠. 저도 요즘 살면서 가끔 이게 탐심과 화냄 분노, 어리석음 이런 걸 스스로 제가 그런 걸,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직은 저도 삼독에 빠져 있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아직 삼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구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모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구는 아마 이 삼독을 지우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흰색이 검은색이 흰색으로 된다. 아 재미있는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소가 그림으로 보면 검은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아, 반점도요. 여기 있네요. 5번 모구, 소를 길들이다라 해보니까 검은 소의 반점도 흰색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삼독을 지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5번 단계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뭐 7번 단계가 전환이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 5번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6번 보니까 아예 흰색이 됐네요. 소가. 그죠? 이제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미 삼독을 다 씻어내고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6번 단계입니다. 예,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 더 재미있어집니다. 길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검은색이 차츰 흰색으로 바뀌어 간다. 6번 보겠습니다. 기우기가 동자가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이것도 재밌네요. 구멍 없는 피리. 예,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구멍 없는 피리는 소리가 안 날 텐데 그렇다면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소리 없는 뭔가 피리 소리를 낸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도 이 소설 구효소의 풍경 소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 소리의 의미. 여기 실제로 이제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도 있고 풍경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더 큰 소리를 얘기하는데 그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 즉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없는 더 어떤 심오한 소리를 이제 이 소설이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통하는 것이 여기 있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는 아무리 불러봐도 소리, 피리 소리가 안 날 테니까 이것과 뭔가 연관성이 주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전경을 그리고 있다. 이때 소는 전체가 완전한 흰색을 띠고 있다. 소와 동자가 일체가 되어, 자, 이제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흰색이 되었고, 소는요.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피안의 세계로. 이 현실이 아니고, 속세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깊은 마음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본성의 소리다. 아, 이거 본성의 소리다. 사실은 그냥 피리 소리가 아니고 본성이 내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징 의미를 읽어보니까 더 이제 조금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2쪽 망우조민 집에 돌아와 보니 애서 찾은 소는 간데 없고
그렇게 해서 찾아서 타고 길도 드리고 집에 타고 왔는데 그 소가 없어졌어요. 자신만 혼자 남은, 홀로 남은 상태. 이것이 망우존입니다. 7번. 결국 소는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방편은 잊어야 한다. 예, 곡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비슷하다고 했던, 서로 상통한다고 했던,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여기서 교정, 불교도 아마 그 안에 선종도 있고 교정도 있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불교의 구체적인 어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교정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된다. 이건 도구라는 거죠. 수단이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도 수단이고, 이제는 본성을 찾았으면 소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 방편은 잊어야 된다. 이게 망우존인이라는 일곱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인우구망. 그 다음에 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이제 잊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동그라미만 하나 남은 것이죠. 공이라고 하는, 혹은 텅 빈 원상만 그리고 있다. 객관이었던 소를 잊어, 소는 객관이고, 즉 외부에 있는 객관이고, 동자는 주관이니까 객관도 있고 주관도 잊어서 이제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 단계, 더 원상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동그라미로. 아마 불교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상당히 원초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경지에 이르러야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제 9번은 반본 환원입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구별이 없는 것 속, 없는 속에서 자연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그 유명한 이제 공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단계가 그 9번 단계에 가야 이제 그 정도 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즉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본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대상을 자기식으로 보지, 있는 그대로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인간은 자기 주관적으로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구름도, 산도, 나무도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이 9번 단계도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제 입전수수, 동자가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는 이 그림입니다. 이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줄 복과 덕을 담은 것이고 불교의 교리, 궁극적인 뜻이 중생 제도에 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단계의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시문은 불도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발부리심을 나타내고, 견적에서 기후기가까지는 수행의 과정이고, 망우존인과 인우구망은 보리심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다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단계는 다시 그 안에서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자, 이제 제가 3번에서는 지금 2번에서는 주제에 기여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3번에서는 그것 큰 모티브 세 가지 말고 이제 또 작은 모티브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미화가 회복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또 세 가지. 이건 작은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풍경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그래서 순수한 원초적 자연의 소리와 또 풍경 소리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비우고 생각에 사로잡힌, 억압된 몸의 감각을 회복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의 음식에서 미각과 향기를 다시 회복한다. 역시 감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불교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이런 감각적 회복이 있어야 생각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소설의 이런 대목을 보면서요, 이 미화가 공양주보살 자자가 요리해주는 더럽나무 무침, 표고버섯 무침, 백김치, 호박꼬지, 여기 육식은 안 하니까, 절에서는요. 또 영차보살이 이 된장 양념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합니다. 그걸로 이 표고 무침도 하고, 더럽나무 무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이 음식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몸을 회복해 나갑니다. 이 소설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영화가 생각나나 하면 리틀 포레스트,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리틀 포레스트라는 이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해서 주로 이 도시 생활에 찌들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진 이 주인공들이 자기 고향 시골에 가서 자연이 주는 음식들을, 자연의 그 음식 재료들로 음식을 해먹고 상당히 회복을 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것과 좀 통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이제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불교적 깨달음이라는 큰 주제에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공안 그리고 심우도 등에서 불교적 깨달음을 얻는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4번.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불교적 인연의 세계인데요. 그 오묘하고 참 수수께끼 같은 불교적 인연의 세계가 여기서 암시적으로 몇 가지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주성과 수봉선임이 부자관계인 것이 조심스럽게 노출되고요. 또 자자가 수봉선임의 모친인데 참 이것이 자자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하죠. 어떻게 자자만 알 수 있을까요? 자자는 이제 공양주 보살이고 그럼 주성과의 관계에서 수봉선임이 아들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수봉선임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자만 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나 하면 이제 이 전지적 작가가 이렇게 나중에 슬쩍 알려주고 지나갑니다. 약간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다는 것을 살짝 암시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함시는 이제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절 아래 마을에서 이 절에 땔감도 마련해주고 또 돌담도 쌓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영차보살이라는 이 여자분을 이 주인공 미화가 관찰할 때 깜짝 놀랄 만큼 미인이고 예쁜 귀신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아주 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함씨는 농사꾼 함씨는 크고 몸집이 크고 행동이 느리고 둔감해 보이고 외모도 안 생긴 축이다라고 이 주인공 미화가 관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구마를 같이 캐는데 이 함씨의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이 두 사람이 같이 캐는데 함씨와 영차 보살이요. 이 자자와 이 수봉선임이 은연 중에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살짝 얘기해 줍니다. 이 미화한테요. 이것도 약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화 입장에서는. 전혀 안 어울리는 이 두 사람이 부부이고 부부 관계이고 그리고 영차 보살은 절에서 살고 이 함씨는 마을에서 따로 산다는 것도 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발견되는 인연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끈이라는 이 모티프는 이 미화가 미혼모인 엄마가 미화를 24년 동안 숨겨 키우고 미국인 연하 남자와 결혼해 그래서 고양이 상철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망하는 이러한 참 우여곡절과 엄마의 사랑과 양육 대신에 레고 만들기로 점철된 미화의 성장 과정 그리고 엄마의 죽음 이후에 환청으로 고양이 성철이 아니고 상철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나중에 울음소리를 듣는 미화가 그 치유를 위해서 성분사에 들어오는 과정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이게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바로
불교적 인연의 그 오묘한 세계. 이게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이 세계의 그 인연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상철이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게 왜 이 상처가 되느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 주제 속에서 다 이 부분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연의 비밀과 수수께끼라는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큰 주제, 이것이 이제 불교적 인연이라는 주제라고 요약을 해 봤는데,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아까 중간 토론했지만, 이제 또, 토론을 한 번 더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토론한 것의 연장선에서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새로운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 예, 예. 모티브를 동기라고 이제 해석해서 많이 쓰잖아요. 예. 모티프는 이제 주제로 이게 단순히 예. 외래어의 차이인지 모티브와 모티프의 그 의미가 확연하게 구별해서 쓰는 건지 예. 예, 그거를 좀 알겠어요. 예. 아, 예.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모티브라고 하면은 예, 예. 영어 단어 자체가 V이고요. 네, 네. P는 F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어, 그러면 단순히 외래어의 차이인지 네, 외래어 자체도 부라고 할 때는 예, 일종의 작은 동기고 예, 예, 예. 이제 소설의 스토리에 예. 기여하는 작은 동기고 모티프 하면 주제를 형성하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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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모티프입니다. F입니다. 예. F. 결국 선생님 이 소설은요 득도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득도라는 게 우리 신진치라는 그 독, 상독이라는 독이 독을 그렇게 이렇게 몰아내고 득도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그러고 그렇다고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저 정화되고 순화되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가장 큰 주제인데 이제 소설은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 궁극적인 진리를만을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지만 소설이나 문학은 그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의 그 엄청난 그 절차를 다 얘기하는 게 문학입니다. 문학과 종교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소설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한 소설인데 불교의 교리는 다만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해당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주제에 도달하는 어떤 것이 불교적인 어떤 일종의 교리라면 문학은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하면 이미 종교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학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어려운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인생의 그 굴절과 애환과 아까 이제 상처와 고통과 또 행복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이 다 얘기해 주는 그 과정들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종교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면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궁극적인 주제는 불교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더 이제 소설은 중시해서 이렇게 소설로 언어로 형상화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주제인데 그렇게 그냥 이 소설의 주제는 이거다라고만 하면 너무 간단하게 요약되잖아요. 그 이외에 아주 작은 것들이 이 소설에서 사실은 독자들에게 더더욱 중요할 수가 있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좌자라는 것이 미화라는 식의 어떤 이름인가요? 아니면은 역할이 보살가가 거기서 부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름입니다. 네. 예. 예,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책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차도 이름이거든요. 영차 예. 이름입니다. 강의 끝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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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네.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순문학 그 순수문학 쪽의 작품들만을 아주 그 정독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F 계열이라든지
후자 쪽, 그런 쪽하고는 거리를 좀 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문단의 그 소설기의 흐름을 보면, 뭐 젊은 그 작가들, 예를 들면 뭐 김초영이라든지 네,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 문학과 그 SF 계열의 이 경계가 예. 자꾸 작품에 와서는 허물어지고 있다는 예.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아,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외국 문학에서는 이미 더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SF 소설을 포함해서 그러한 이제 순수 소설이 아닌 대중 소설의 어떤 각 장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추리 소설, 뭐 SF 소설 또는 뭐 다양한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새로운 장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리도 그렇고 SF도 좀 더 많은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제 심지어는 요즘 그 뭡니까? 만화를 요즘은 뭐라 그러죠? 웹툰.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웹툰을 소설로 하거나 심지어는 웹소설 같은 대중소설이 굉장히 또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장르 소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SF나 추리 같은 이런 대중 여러 장르들을 다 묶어서 그냥 장르 소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순수 소설과 장르 소설이 이제는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김초엽을 예를 드셨는데 실제로 이제 평론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50건 생존 작가 50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50권을 뽑았는데 거기에 김초엽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SF 소설도 이제는 우리 시대의 소설 50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시대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SF든 추리 소설이든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순수 소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같이 살펴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